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히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된 그런 성경이 있죠. 그거는 좀 성도들이 좀잘 아는데 구약이 한장 그러면 잘 모릅니다. 신약 성경의 한 장인 성경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이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는 오바댜서가 유일하게 한 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까지 해서 모두 한 장으로 된 성경이 다섯 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바댜서, 신약은 빌레몬, 요한이서, 3서, 유다서 이렇게 해서 다섯 권이 돼 있죠.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제 한 장으로 된 성경인데요. 오바댜는 남쪽 유다에 이제 살았던 그런 그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 본 1장에서, 이한 장밖에 없는데요. 1장에서는 에돔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방 나라들과 연합하여 친척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오바댜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의미하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에서는 뭐잘 아시겠지만은 이삭이 낳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척 관계, 형제 관계에서 난그 후손들인데도 이스라엘을 끝끝내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에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크게 멸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돔 나라의 에돔 족속들이 그렇게 됐다.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에돔 족속들과 같죠. 우리와 인간이 다 같지 않습니까? 이목구비가 갖고 다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 세상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게 되죠. 그런 이 세상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바댜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멸시를 하고 천대하고 구박하고 면박을 주고 여러 가지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 선지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에돔 사람들이 죄를 범했던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곳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